위대하시나이 영클레드. 너무 빨간색이 맵인데. 실더스 하드 모드. 맨주먹. 휘갈기. 서순했다. 기적 먼저 썼어야 했는데. 존엄. 나 왜 분화 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충돌 강타 보호도 땡겼는데. 근데 아벨리티 있으니까. 충돌 강타도 1댐밖에 안 쓰네. 적응 반트라. 아이 눈앞에 엘리트인데 이런 거면 땜 어떡하냐. 뭘로 잡냐. 아이언클레드는 제가서 어디서 했는지 물어봐야 돼. 공동 구매해야 돼. 현실 속이기. 운명 가르기가 먼저일까? 현실 속이기가 먼저일까? 딜카드 너무 없는데. 하긴 그렇다고 수비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지. 둘 다 없지.
타격 먼저 쓰고 돌렸었는데. 예, 아무튼 잘 나와서 잡았다. 잠금. 아, 잠깐만. 중돌강 다 뽑으려고 돌렸는데 못 뽑았어. 대놓고 하위 호환 카드들 주는 거 보면은 고의적으로 후리게 만들었는데요. 흔들리는 소매 초덤. 여기가 무덤인가? 9 16. 지금통 숭배. 아니 왜 버섯들아 왜 화났니? 버섯들아 왜 화났어? 부복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동차를 섞어 넣었습니다.
부복 저것도 너무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보호도 없고 인내도 없는데. 헌신 빨리 어떻게 잡아야지? 강력은 착했는데 만테라로. 아니 템포들 이네들 상대로는 센데. 여본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다. 염원으로 숭배 가면 바로 바로 강림인데. 신성모독은 버퍼나 부활로만 막을 수 있어요. 하긴 뭐 부활은 막는 게 아니지. 불가침 뚫립니다. 와 소주 포벨. 헌신 만트라다 만트라. 저금 통계로 가자.
알려주세요. 수비 카드 또 안 나왔어. 뭐 나왔다고? 영방 외세? 아니 외세는 왜 나와? 꽃무림 같은 소리 하네. 제발. 안 돼. 맨정신. 너 맨정신 아니잖아, 왜 그래? 수비카드가 자꾸 안 나오는데. 수비카드. 보호. 보호받아야 할 존재야. 이 와처는 보호가 필요해요. 재생칼제 쇳. 유령이나 악마를 골랐어야지. 전직을 잘못했네. 그 뭐 대반이 뭐니 이상한 거.
열반, 적응. 답은 외수다. 대신 레벨의 평화, 축성, 보호. 보호가 답이야. 강선사가 뒤달리는데. 강선무후의 맨정신. 딱돈. 하위모. 야, 뭐 되게 영코 좀 있냐? 휘갈김, 신성모독, 강선. 괜찮네. 근신 한장더 써야 되는데. 신성모독 하위모. 적응 있으면은 무한이네. 야, 만트란 건 알겠는데, 얘 강선 가져올 수 있냐? 어쨌든 이번 턴은 잠금으로 버텨야 될거 아니야. 60대리나 나오네. 충돌 강타 뭐하다 지금 하냐?
결론 42딜이니까 수비만 해도 된다. 수비만 해도 바쁘네. 그만 지금 먹자. 열반 천계단 전투찬가 열반 쓸까? 열반 쓰자. 추럴라베 노예상인? 에이 뭐다 괜찮아 보이네. 이번에 보스움을 지뢰들 쭉 빠지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도 족쇄가 제일 나을까? 상인이냐, 트롤이냐. 집에 하위모가 죽긴 하겠네요. 맨정신 좋네. 무회도 좋네. 잠금도 좋네. 잘 나왔네. 잘 떴는데 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지? 잘 떴지만 거기까지였다. 요 느낌인데. 잘 싸웠지만 졌다. 싸웠지만 졌다. 아 잠깐만 지금 민티스파이어 아니지? 근데 노란 거 표시되네. 펜촉은 여전히 안 되겠지?
이번 턴에 신성 모독 쾌감 나오지? 내면의 평화 승리길. 보스가 까마귀. 야, 보호는 못 준다. 아, 근데 보호 줘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주면 안 돼. 아이씨, 오래로. 야, 겨우 그딴 거 나한테 주려고. 어, 임마, 어? 우리 아래 코를 누구 구해보죠. 돌겠네. 어떻게 막냐 이거. 영방 먼저 쓸 거야. 의사가 승리길. 현재 한 장의 스킬 카드가 있습니다. 에반데. 철파 이것도 다시 보니 선영하네. 아이씨. 적응뿔. 아니, 적응은 좋은데, 이거, 보스가 까마귀인데 괜찮을까? 아니, 나 방어됨 뜬거 저거, 그건 줄 알았어. 미니 보안인 줄 알았어. 선녀 같은 철의 파동. 3코덱 확실히 힘들다. 작은 집 저거 또 빼주면 안 될까? 잠금이 여러 번 살린다. 야, 왜 여기서 무예만 나와? 아니, 지금 저거 뭐냐? 에, 무예가 나쁘지 않긴 해. 적응 두 장이고. 근데 무예가 나쁜 점이 지금 많더라. 저거 강림 되게 자주 되는데 무예 쓰면은 강림이 풀리잖아.
근데 강림 안 푸는 드로우도 없지. 그러면 그냥 무회를 쓰자. 알스 똥캐. 아이 캐릭이 똥인 건 어떡해. 적은 각성. 야 이거 모독각인데 잠깐만. 응? 아 모독 마렵다. 아 신성 모독하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하면 얘가 얼둔 같은 거 집을 만한 캐릭터네. 얼둔 보고 킬각타 보고 신성 모독 쓸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저장 고정으로 하면 안 봐도 됨. 그래서 결국 얼둔이 필요 없어. 아니 이승리 길에서 어떻게 33장인데 골칫거리를 뽑냐? 어우 신성 모독 가고 싶다. 네, 모독각이 아니었습니다. 아, 졸라 약해. 캐릭터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잠금 쓰고 넘겨야 되나? 아니, 그냥 불가침은 있어도 죽어요. 우리아를 쿤방어도 포션 피지컬 겐 야구공한테 뒤지게 얻어맞네. 원래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아 어떻게 이겨? 잠깐만 기다려봐봐. 답이 있나 이게? 아까 맞더라도 헌신을 썼어야 했나?
모독감. 경지가 변할 때마다 한 장을 뽑습니다. 적응 3장. 근데 지금 드로우보다 지배가 더 필요한데. 지배 안 나오나? 지배 안 나오면은 답 없다. 붕대뿔이 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체력 관리가 안 되네. 열반이 구려 보인다면 고개를 들어 다른 왓챠 카드를 보십시오. 다른 왓챠 카드 속에서 비로소 빛나는 카드입니다. 애들 코스트가 안 떨어지니까 드로우를 많이 봐도 도움이 안 되네. 지배로 얘네들 코스트를 떨어뜨려야 내가 드로우 했을 때 이득을 좀볼 텐데. 신성모독 빡치기 신성모독으로 이방할 무예들을 무예
분명 소멸카드 나왔다. 덱을 오려내자. 집에 드디어 나왔다. 집에 나오면 희망 있나? 희망, 작은 희망들아. 몸박? 거기서 몸박을? 보스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잠금을 써야 되나? 무의 맨정신? 아이고 세상에. 아유 어떡하냐 이게. 아니 아이 제 아니 이게 아닌데. 잠금 소멸이죠. 신성 모독각인데 이거 뒤지기 싫으면. 아 숭배 쓰면은 신성 모독각이죠. 왜 피부 타격? 맨 카드 안 뜨나? 안 뜨나? 문명을 두 장 쓸까? 문명 두 장 써서 대가 추가할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얘도 버리면 내장이 재발동되나? 헌헌신 you
저게 나왔었는데. 아, 이미 나올 수 없나? 신성모독 알력이 안 박힙니다. 잠금 쓸 수가 없어. 야야, 부활하고 나왔더라. 왜 부활을 하니? 너는 죽어. 죽으렴. 현실 속이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 개가 잡혀? 아니, 쓰레기 게임. 아니, 덱이 38장인데.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 왜 이게. 갈비 하나, 둘, 셋. 아니, 나 맨정신 없으면은 포스트 펌핑이 안 되는데. 그냥 추락해서 죽고. 있네. 휘갈기. 웨슨. 요행. 지금 덱에서는 영 코스트 카드가 필요하긴 해. 수비 꺼져. 아, 이걸 고르라고? 에반데. 안돼, 잘가, 내 무에. 무에. 열반. 내 헌신. 와. 집에도 못 쓰겠는데. 나이 집에 꼭 써야 되는데. 근데 일단 연타 패턴에는 내가 한수 접어야 되는 게 맞겠지. 집에 쓰고 보호 코스트 내려야 가능성이 생기는데. 아, 집에 그래도 나왔네.
헌신도 써야 되나? 집에만 쓸까? 아, 하필 나도 까마귀가 나오냐. 아, 수비다 갖다 버리고 싶다. 아직 호기심 1이네. 그냥 쓸걸 그랬다. 나이스. 수비 2장 지웠다. 진짜 얼룬용 카드네 저거. 아 잠깐만요. 제기요? 제발. 아씨, 아 너무 빡센 거 아니야? 현실 속이기 또 버렸네. 신성모독 필요 없겠지. 야 이거 뭐 인내 키울 시간도 없다. 아니 막아야 살아야죠. 보호 빼고 갖다 버리고 분명 도 써야 되나? 아, 맨정신 또 버리네, 이러면은. 현실 속이기. 아, 맨정신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지혜를 가져와서 뭐를 썼어야 했나? 아이 뭐 맨정신 버리지 뭐. 지금 드루가 그렇게 모자란 거 아닙니까?
문명으로 대각축 계속 하자. 슬슬 된다. 흩날리는 소매 잘 가라. 나 집에 있으니까 이제 안전 올려서 연코스트 만들어 놓고. 이제 헌신 써도 되겠다. 분명 쓰면 이거 3개 나온다고. 분명 가져오면 되겠네. 깬거 같은데. 아이 캐릭터 존나 어렵네. 분명으로 분명 지우고 싶은데 이제 해치웠나? 이제 분명으로 분명 지울 수 있지. 에서 보호 가져와서 제3눈이랑 무효 주면 되겠다. 숭배로 이제 만트라 싸울 수 있고. 해치웠나? 물론이죠. 이제 만트라를 싸울 수 있어. 근데 만트라 쌓고 나서 쓸 카드가 없음. 무예를 쓰면은 풀려.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안전 이거 빼도 되겠다. 그럼 이제 저것도 필요 없지. 분명 저거 기회 봐서 지우고.
되게 센 거야, 큰 거야? 하긴 뭐이 정도 되기면 센 거지. 무의 섬광 맨정신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무의 맨정신만 해도 무한인가? 야, 왜 저게 저렇게 나오냐? 근데 이 캐릭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려고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 근데 몇 같아? 네, 엿 같아.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분명 2장 나와서 분명 집에 분명히 마지막에 나와서 관심 있겠네. 현실 속이기까지. 네.